반갑습니다. 들꽃찌개입니다. 오늘 영상은 커피 관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관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 막스 거슨 박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이 나면 이 커피 관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요량으로 하고 오늘 커피 관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관장의 방법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아 저렇게 하더라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참고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커피 관장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꺼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관장의 방법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서툴렀고 좀 그랬는데 저도 이제 수년 동안 하면서 좀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 지금 최적의 방법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커피 관장은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온도계가 디지털 온도계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넣어서 직접 담궈서 그 숫자를 보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를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온도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쓸 때는 요걸 쓰는데 또 요게 잘 안 될 때는 요것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온도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관장은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피 관장은 항문을 통해서 커피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살갗 피부 바깥쪽 이렇게 예민도 하고 우리 항문 안에 있는 그 내장 실제 살 속에 있는 피부가 아주 이제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온도를 받아들이는 어떤 적응이라 할까요? 다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꼭 요것만 주의를 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10번, 20번 강조해도 강조한 게 아니다 싶으니까 여러분 꼭 이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바깥 온도를 38도로 맞춥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인데 38도로 맞추는 이유는 바깥에서 온도를 맞춰서 이 기구를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2, 3도가 3, 4도가 이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38도 정도를 맞춰야 내 몸에 들어갈 때는 36도 정도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38도로 맞춥니다.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35도를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쉽지만 35도를 맞추면 이 호스를 타고 내 몸속에 들어갈 때는 한 30도 정도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커피액을 다 넣어서 해보면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온도를 높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게 해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피 관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커피 이제 분말을 그를 망인데 요 이제 숫자가 여기에 600ml 거든요. 그 이제 한 번 우리 커피 관장할 때 물을 600ml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분말형 이제 분쇄된 커피인데 원두 커피를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입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물 600ml에 커피 한 스푼 반입니다. 600ml보다 조금 더 붓습니다. 이제 이래 두시면 안 되고요. 요걸 이제 분말이니까 이제 한번 적겠습니다. 자, 적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분말에 있는 커피 성분을 우려내는 거니까. 자, 커피를 지금 식히고 있는데 요것을 이제 급하게 하려면 지금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식히려면 이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요걸 들고 이제 싱크대로 가가지고
큰 바가지 같은데 찬물을 받아서 요것을 담궈서 온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정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커피 관장을 하기 한 두세 시간 전쯤에 요 작업을 해 놓으면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온도가 그냥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뭐 20도, 30도 되면 38도로 올리는 것은 잠깐 가스레인지나 그 온도를 잠깐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급하게 내리려고 요 뚜껑을 열어서 찬물을 혼합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한두 시간 전쯤에 커피를 끓여서 자연 상태에서 식혀주십사. 꼭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면 찬물 같은 게 담궈서 강제적으로 온도를 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38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충분히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도가 약 38도씨가 나왔습니다. 자, 관장기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관장기 기구가 조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요 카테타가 우리 항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항문 안에 넣었을 때 약 10에서 20cm 정도, 15cm에서 20cm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밸브를 잠궜다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샤워기 거리에 걸려 있고, 요 밸브를 잠궜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600ml 커피를 붓는 겁니다. 다 부으면 이렇게 잠궈져 있기 때문에 커피액이 내려오지 않겠죠. 자, 여기서 요 카테타를 이제 항문에 넣는 것인데, 이 카테타가 이렇게 고무 튜브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넣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을 좀 이렇게 발라주면 금방 잘 들어갑니다. 글리세린을 완전히 발랐습니다. 샤워기 거리에 걸려있고, 여러분 이제 바지를 다 벗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넣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샤워실 안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 자세 자체가 항문이 이제 좀 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변기 변기 위에 앉으란 말이 아니라 샤워기 옆에 이제 요 거리가 나올 정도 이제 붙어서 그 바닥에 주저앉으면 항문이 이제 자세 자체가 좀 열립니다. 자, 한 손은 카테타를 잡고 한 손에는 요 조절기를 잡고 이게 틀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항문에 들어갔으니까 요것을 이제 손을 놓고 요렇게 하게 되면 항문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커피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외부로 다 이제 쏟아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요 이제 항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것은 잡고 왼손으로 요걸 트시면 네,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커피 600ml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